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부터 화면을 변화시키는 조절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더하기 빼기를 했으니까요. 이번엔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인은 기술이나 뭐 공학 용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입출력 신호나 전압의 비와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율만큼 바꾼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곱하기랑 나누기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죠. 10과 100이 있을 때 둘 다 1을 곱하면 20과 200이 됩니다. 근데 10 증가할 동안 100은 100이 증가했죠. 곱하기의 특징은 작은 값보다 큰 값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픽셀에 적용해보면 어두운 값보다는 밝은 값의 변화폭이 더 크다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단순하게 게인은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회색조의 그라데이션에서 색깔을 줘보면 밝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줄 뿐 중간 부분과 꽤 어두운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 오프셋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RGB 값이 0인 블랙 부분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잠깐 어렵지 않은 수학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1차 함수에서 이야기하는 곱하기는 기울기로 표현이 되죠. y는 ax, a가 1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곱하기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가 a가 1일 때니까요. 그러니까 게인은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다른 조절 도구들과 달리 기본값이 0이 아니라 1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일정할 때 웨이브폼상으로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1대1의 관계인 것들을 보실 수 있죠. y는 ax 그래프에서 a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하는데요. 이 기울기의 값과 웨이브폼의 모양이 일치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a가 2일 때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것처럼 게인값이 2일 때 웨이브폼의 기울기도 2배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a가 0.5가 되면 기울기가 절반이 되듯이 게인이 0.5가 되면 웨이브폼의 기울기도 절반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안다고 우리가 화면의 밝기를 2배 밝혀봐 이런 식으로 작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아주 어둡게 찍은 화면이 아니고서야 게인을 예를 들어 이만큼 올리면 당연히 노출 오버가 생기곤 하죠. 하지만 게인이 곱하기 나누기라는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밝은 부분만을 다루는 기능이 아니라 화면 대부분에 영향을 주지만 밝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들을 기억하기가 쉽고요. 다른 색공간을 사용할 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게인은 오프셋과 다르게 어떻게 움직여도 이미지 자체가 가지는 밝기의 대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보는 대비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RGB 채널의 변화는 채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대체로 게인의 값을 높여서 밝기와 대비를 올리면 채도도 올라가고 게인 값을 떨궈가지고 밝기를 낮추고 대비를 낮춘다면 채도도 떨어지곤 하죠.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대비와 채도는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채도와 대비를 분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컬러 휠 기본 사용법에서 YRGB에 관련한 이야기들, 채도의 변화 없이 밝기값만 조절하고 싶을 때 Y값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지금 두 영상을 보시면 밝기값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채도와 대비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관계를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높은 대비에 낮은 채도, 낮은 대비에 높은 채도와 같이 이런 관계를 역으로 뒤집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화면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높은 대비에 낮은 채도를 사용했고요. 낮은 대비에 높은 채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미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높은 밝기 대비에 낮은 채도를 사용하면 색채보다는 어떤 형태나 명암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선이라든가 어떤 질감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깊이감 이렇게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기 좋은 정보들을 알아보기가 쉽죠.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 헬레니즘 시대 조각처럼 어떤 정량화된 비율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거나 혹은 리얼리즘처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고발하는 성격을 띠기도 하죠. 자, 영상에서는 블리치 바이패스 기법들이 유명할 겁니다. 높은 대비에 형태와 질감이 잘 표현되고 채도가 낮다 보니까 어떤 거친 느낌들을 주기 쉬워서 전쟁 영화를 비롯해서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가진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낮은 밝기 대비에 높은 채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형태에 비해서 색채에 집중하기가 더 좋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는 형태나 명암보다 색채에 더 집중해서 빛과 색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형태보다 색채에 더 집중하게 하는 방식은요,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약간 감성적으로 다가가기가 더 쉽겠죠. 이 때문인지 이런 방식들은 뮤직비디오에서 좀 보기 쉬운 편입니다. 이게 17세기에 선이냐 색이냐 하는 색채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영상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